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.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정바다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해양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하고 있습니다. 어업인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의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. 강원도에는 1630가구에 3,500명이 넘는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어획합니다. 연 700만 명의 관광객이 동해안을 방문해서 1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. 2021년 일본이 해양특위 결정을 발표했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 아름다운 바다 동해에 핵물질 오염수가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. 우선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습니다.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태평양 18개 국가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